오늘 차량은 에쿠스 보니까 VS500이라고 써있네요. 그죠? 예. 예, 5000cc고 이 차량 오늘 방문하셔서 탄 R타입 레이싱 버전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무동력 터보 중통 2개, 배기 2개. 자, 오늘 라파 플러스 1은 일부러 장착 안 하시고 사장님이 이제 좀 그 말씀 미팅 시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좀 탄력 주행하고 그리고 미션 충격, 기아 변속 시에 미션 충격 그것만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세팅값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스타트에서 기아 변속될 때 한번 쭉 지그시 밟아보세요. 그 미션 충격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좋아질 거고 차 없을 땐 조금 밟아보기도 하세요.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이 나요. 부드럽게. 유튜브 영상을 본 거가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쭉 밟아보는 기아 변속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지금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엑셀 반응도 좀 빨라지고 부드럽게 나간다 이런 걸 느끼게 돼 있거든요. 사장님은 뭐 고속주행을 거의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오셔서 탄 R타입하고 D타입의 딱 모양을 보니 R타입이 하고 싶으셨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조합 장착하시면 또 우리 탄 그 출시기념 이벤트 행사가로 또 DC에서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게 장착하신 것 같고요. 저기 쭉 계속 지진해서 저 언덕도 한번 쳐볼 거예요. 네. 그리고 좀 길이 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일부러라도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고속주행 한번 올리셔가지고 한번 좀 밟아주시는 게 좋긴 해요. 지금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70인데 RPM 이제 1200, 1300, 1200 뭐 1000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계속 지진이요. 저 RPM에서 기아 변속이 다 되고 저 RPM에서 변속이 된다라는 건 힘을 다 쓴다는 얘기죠. 계속 지진입니다. 차 좋아요. 수입차 뭐 수입차도 좋지만 엔진 소음이 좀 엔진 소음도 좋아져요. 예. 네. 원래 이 정도 언덕에서 밟으면 우웅하고 소리 들리셨을 텐데 그게 없어져 버리다시피 조용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유속이 증강이 되면서 그런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지금 115 엑셀 떼보세요. 100%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떨어지고요. 이따 가다가 한번 또 한번 해볼게요. 저 위에 빨간불이기 때문에 지금 엑셀 뛰세요. 이렇게 운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세요. 원래 차차가 무겁기 때문에 뭐 뒷땡김이 좀 나는 별로 못 느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서 엑셀을 뛰면 원래 좀 땡겨요. 뒷땡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계속 밀어주게 돼 있고요. 전 시동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저기 노멀에 그냥 N으로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중립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중립. 자, 이 진동소음 드라이버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드라이버에 한번 넣어보세요. 원래 드라이버에 넣으면은 중립보다는 더 진동소음이 있거든요. 기아가 맞물리면서. 근데 거의 지금 저는 못 느끼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동소음까지 다 좋아져. 달리면서 진동소음도 있긴 한데 그 정차됐을 때 그 진동소음도 다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쭉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예요. 엑셀 뜨셨죠? 네. 가보세요. 그리고 계속 원래는 사장님이 해보셨겠지만 내리막에서 뛰면 조금 속도가 줄여야 줄죠? 되는데 줄죠? 계속 들고 가죠? 네. 네. 저 밑에서 유턴할게요.
이게 지금 저속에서 떼서 그렇지 한 7, 80 마찰 놓고 뗐으면 오히려 올라가요. 그것도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유턴이에요. 여기서? 네, 여기서 유턴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올리셔서도 뭐 120이든 140이든 밟고 가시다가 100이든 밟고 가시다가 평지나 평지 내리막 만나면 그냥 떼세요. 그럼 그냥 계속 밀고 갑니다. 속도 안 떨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거리 운전에도 필요하지가 않고. 예전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나가니까 그것도 좋아지고. 지금 평균 연비 사장님이 보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기술 대표가 잠깐 짧은 구간도 140이든 150이든 160 밟았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장님 운전하던 습관대로 되면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테스트 주행할 때 고속 주행도 한번 더 해봅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부하가 걸린다면은 위치를 다시 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먹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고속 주행도 한번 해요. 여기서 오르막이지만 한번 집에서 쭉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력 붙는 거 한번 볼게요. 쭉 한번 밟아보세요. 쭉 계속. 사장님이 워낙 안 밟고 다니는 스타일이긴 한데 기어 변속 미션 충격 거의 못 느끼는데요? 어떠세요? 조금 아직은 좀 그래요? 더 타보세요. 그럼 더 타보시면 되고 제가 옆에서 느낄 때는 변속 충격 지금 못 느끼겠는데. 자, 1차선 가셔서 계속 지진가시면 돼요. 탄력 주행은 좀 네. 나아진 것 같네. 네, 그러니까 더 좋아져요 앞으로. 한번 그거는 지금 사장님이 보니까 운전하시는 습관이 워낙 안 밟고 다니시고 시내 주행만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인데 어떨 때 진가를 느끼냐면 고속에서 그냥 따라갱 모르겠지만은 100km 이상만 한번 밟아보세요. 가시는 길에 밟아도 돼요. 여기 가다가 외곽순환 탈 거거든요 사장님이 인천 가시면. 거기서 차 없을 때 120이든 130이든 140이든 차 없을 때 한번 밟아주세요. 좀 고속을 한번 밟아줘야 고속이든 저속이든 이슈가 다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밟을 때 전에보다 덜 밟아도 차가 뒤에서 더 밀어주는 느낌이 확 날 거예요. 그거 한번 고속 중에 뛰고 나야 그 느낌을 확 받아요. 네. 사실은 여기서도 짧은 구간이지만 쭉 한번 밟아봐도 돼요. 120도 밟을 수 있고 140도 밟을 수 있어요. 엔진 소음 많이, 예.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타시면서 더 좋아집니다. 계속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좋아져요. 지금 사장님이 탄력주행 때문에 엑셀 지금 또 떼본 거고요. 제 옆에 있지만 다 알아요. 앞만 해도 장착 전보다는 그렇게 밀어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저 밑에요, 신호에. 저 신호등인데 70km. 계속 지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 대표 아까 장착하면서 그 보라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봐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공기가, 도둑 공기가 빠지면은 좋을 게 없어요, 차예요. 네. 저희 기술 대표가 장착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안 그러면은 소비자는 몰라요. 그냥 카센터나 정비를 받고 오면 잘 해놨거니 하는 부분인데, 저 그 부분이 공기가 딱 흡기 라인에 딱 밀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이라도 느슨해서 더 빵가 나서 안 들어가게 되면 공기가 셀 수가 있죠. 네. 네.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운전을 다 해보고 계시네. 어떠신 것 같아요? 탄력주행이 좀 잘 된 것 같네요. 그죠? 네. 근데 지금 탄력보다 떨어지는, 네, 속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하기 좀 차이 나죠? 네. 예. 그거예요. 일단 이거는 지금 사장님이 거의 저속 구간에서만 하는 탄력주행 체크를 하고 계신 거고, 고속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놀라실 겁니다. 진동소음 좀 좋아졌고, 탄력주행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한번 더 타보시면서 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체크 다 해보시고 전화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속 구간도 체크하느라고 지금 다 하고 계시네 지금. 진짜 여기서 변속 충격이 40km에서 나왔었는데 안 나오네. 안 나온다니까요. 후퇴 가면서 또 해보세요 한번.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게 40에서 한번, 35에서 한번 온다 그랬죠? 네. 띄고 가보시죠. 없죠? 아, 없어요. 없어졌죠? 이거 노면이 그런 거고. 그죠? 제가 그건 없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40에서 없어졌는데? 없어졌죠. 네. 신기하죠? 툭 떨어졌는데, 진짜? 신기하죠? 네. 아니 요 끝으로 가야 돼요. 요 옆에 3차선, 3차선 옆으로 가시면 돼요. 예, 여기로 가시면 돼요. 아니면 가시다가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 저 밑에 두 번째 순에서 유턴할 거니까. 아, 유턴이요? 네.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차 없으니까 또 한번 해보세요. 탄력 중 잘 내는데요? 40에서 잠깐만 네. 보자고요. 네, 저 밑에서 유턴이요. 없어진 것 같은데요? 35에서 42, 35, 22 정도에서 나 했는데, 네. 40은 없어진 것 같고, 네네. 35는 좀 남아있는 것 같네요. 한 번 더 타보세요, 계속. 네. 네, 유턴하시면 되고요. 타보시고 연락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